드립니다. 아, 여러분께 드립니다. 행복을 드리는 여자 넘버원 김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보원 씨. 네, 20대 후반이고요. 네네. 방송인을 꿈꾸면서 연극, CF 방송 다양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CF에도 뭐 많이 출연하셨다고요. 네네. 간간히 뚱뚱한 역할이 필요하면 그렇게 뚱뚱하진 않아요. 정말요. 네네. 네, 굉장히 딱 보기 좋죠. 네네. 그리고 네. 얼굴이 네네. 예쁘셔가지고 뭐 충분히 CF 나갈 수가 그럼요. 있어요. 굉장히 예. 호감상입니다. 아, 예. 예. 네. 홍보 드라마도 찍으셨다고요. 네네. 네, 홍보 드라마도 찍으시고요. 네네. 라디오 진행도 해보셨다고요. 네, 잠깐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 해본 게 있다면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좋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도전자 1번 넘버원을 꿈꾸는 MC 김보원 씨입니다. 계속했습니다. 1번 김보원 씨. 네,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2번 이소. 제 친구는 여자들끼리 있을 땐 털털하다가도 남자만 있으면 180도 돌변해서 예쁜 척해요. 딩동 소리와 함께 시작해주세요. 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꼭 주위에 하나씩 꼭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특징은 굉장히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지저분해요. 저희 집에서 잘 때 보면은 스타킹 신은 채로 침대 위에서 그냥 자고요. 화장도 떡칠 된 상태로 그냥 잡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 한 명만 그 자리에 있잖아요. 굉장히 도도하고 조신한 척합니다. 대박입니다. 이런 친구들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이죠. 꼭 이런 친구들이 주위 남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남자들한테 인기를 얻는 방법, 사로잡는 방법을 배워서 꼭 시집 가셔야죠. 그런 의미로 이분께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남자들 앞에서는 여자가 몇 도가 돼야 된다고요? MC몽이 부릅니다. 180도. 스타킹 신고 얼굴에 화장 떡칠한 모습이 어떤지 상상이 안 돼요 저희들은요. 예. 계약금억대로 차가운 마로 바닥에서 따뜻한 양판자로 1991년 10날개씩 꿈을 차에서 빛나는 부치카로 그날 그날 떨어지 애써 떨어질 듯말듯 했던 내 인생이 강함으로 수많은 시행착오 격금으로 내 정신 탄탄대로 남들보다 월등하지 못해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에이 노력의 결과로 내 인생은 도전하는 남자 이윤석 딩동수료와 함께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석 씨. 예, 반갑습니다. 네, 2012년에 진짜 정말 이거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가족수를 좀 불리는 거, 요것이 급선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시다 보니까, 네네. 같이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여행이요? 예. 이세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윤석 씨가 정말 올해는 꼭 좀 이세계획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 이세계획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고맙네요. 얼굴도 제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다음에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그 여행 가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디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희 어머님이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셨어요. 아, 그러신가요? 될 수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네네. 최대한 먼 곳으로 저희 어머님이 태어나서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신기해야 되는 곳들 뭐 터키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먼 곳에 네네. 네. 그렇게 먼 곳 가시려면 꼭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어머니께서 젊으실 때 가셔야 됩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저 역시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윤석 씨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아 그래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네. 보원이 사세요. 보원이 좀 사세요 제발. 보원이가 뭐냐고요? 바로 접니다. 저를 왜 파냐고요? 그동안 너무 안 팔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무려 29년간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 없는 모태솔로입니다. 요리 잘해, 밥만 잘 먹어, 게다가 힘도 세고 건강하기까지.
와우! 아니,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의 김태희 씨 정도의 인기를 얻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대체 제가 뭐가 부족해서 남들 다 해보는 연애 한번 못 해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남잔지 여잔지 구분 안 가는 이 외모와 웬만한 남자보다 조금 더 셉니다. 조금 더 센 힘. 세월의 흐름 속에 유난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이 배. 뭐 요 정도가 조금 걸려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내성적이었던 제가 활달하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여성스러운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고에 입학하면서 훨씬 더 심해졌고요. 그토록 원하던 남성들의 사랑 대신 여성들의 사랑을 정말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꽃다발도 직접 받아보고요. 제 책상에 선물을 놓고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만나보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사실 전 정말 남자분들을 좀... 많이 완전 많이 좋아하는데 말이죠.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특히 꽃미남을요. 요즘 시골에서 선짜리가 자꾸 들어와요. 제가 시골 노총각들하고 외국인 노동자분들한테 정말 인기가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시집가기엔 제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저 남잔지 여잔지 확 티나게 화장하고 다닐 수도 있고요. 쌀 40kg 한가마니 한 손으로 번쩍 드는 이 힘. 숨기면 내숨 떨며 연약한 척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가장 힘든데요. 제 몸의 포인트인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이 배. 서서히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꼭 이렇게 바뀌지 않아도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실 분 어디 없을까요? 20대가 가기 전에 꼭 나와주세요. 제발요. 네, 1번. 아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청취자 여러분들, 아니면 뭐 앞으로 미래의 남자친구, 네네네. 뭐, 아니면 뭐, 주변 사람 상관없어요. 현재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준비한답시고 꾼돈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 제가 지금. 아니, 준비한데 돈 들어가요? 현재 알바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네. 꾼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수원에 사는 유 머머씨 정말 큰 금액을 껐어요. 빌렸어요. 제가 곧 잘 돼서 빠른 시간 안에 갚을 테니까 좀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독촉이 빨리 달라고 이제 막 독촉을. 네, 독촉합니다. 힘듭니다. 아니, 뭐 독촉한다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저기 유 머머씨의 수원에 사신대요. 예, 갚을 거래요. 네, 꼭 갚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갚게 뭐 어른들 하는 뭐 사람이 속이나 돈이 속이는 거지. 네. 뭐 이런. 네네. 열심히 해서. 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네. 방송에서 떳떳하게 꾼 사람. 네. 자, 이번.